자,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슨이에요. 자, 오늘은 176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76. Spoil. Spoil? 맞아. Spoil이 뭡니까? 이거 스포일러 할 때 그거.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스포일러가 무슨 말이야? 스포일러? 어. 이거, 미리 알려주는 거. 어? 미리 알려주는 거. 그렇지. 미리 알려준다는 게 요 말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만들었는데 요번에 그 기생충이라는 뭐 한국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뒤에 뭐 좀 반전이 있어. 망치는 사람인가? 그렇지. 그래서 스포일이 무슨 말이야? 그럼 망치다. 그렇지. 그렇죠. Verb. Verb. To make. Make. A useless. Useless. 망치다. 그렇지. 쓸모없게. 그렇지. 만들다. 그렇죠. 자, 이거 example. The visit. Visit was. Was. Spoiled. Spoiled. By an argument. Argument. 그 방문은 망쳐졌어요. 한 argument. 이거를 뭐라 하지? 어규가 저는 여러 번 어규에서 놓았다가 또 한동안 안 나왔는데 논쟁하다, 논쟁? 싸우다 이런 말. 그냥 아무튼 논쟁이 기본 뜻이에요. 어규가 논쟁하다. 그러니까 말다툼하는 걸 어규라고 해요. 아, 그럼 어규먼트 프로그래밍 할 때 이거 뭐라 쓰죠? 어? 프로그래밍 뭐 변수였나 뭐였지? 그런 거. 어규먼트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아무튼 아무튼 논쟁한다니까 뭐. 뭐 문자열이었나 뭐 그런 거. 자, 177 스포트. 스포트. 스포트가 뭡니까? 이거 스포츠 운동 같은. 자, now. A game. Game. Or activity. Activity. Done. Done. For physical. Physical. Exercise. Exercise. Size. Size. Exercise. Cise. Exercise. And pressure. Pressure. 자, 해석해 보세요. Pressure. Pressure. 그래, 안가? Pleasure. 에이든가. Please 하고 뭐 그때 플레이저도 여러 번 나왔다니까. 운동. 아 게임은 게임인 경기. 경기야. 또는 뭐 액티비티. 그렇지. 활동. 그렇지, 그렇지. 활동이. 요 액티비티가 육체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야.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렇지, 그렇지. 활이 활발할 때 동이 움직일 동작. 그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활동이. 액티브가 그냥 그 활성화되다 그런 거. 액트에서 놓았잖아. 액트가 뭐야? 행동하다, 그 움직이다 이런 말이고. 액티비가 뭐 활동적인, 행동적인 이런 말. 액티비티가 이제 그러니까 명사형이니까 활동, 행동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액션이라는 말이 행동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보통 활동이라고 해. 그러니까 액션은 그냥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 활동이라는 거는 크게 행동하는 거. 활발하게 행동하는 거를 활동이다. 그래서 활발하게 행동, 그 행동을 활동이라는, 그러니까 활행동을 줄인 말인 거지. 이 활동이란 말이. 뭐, 못해어지는? 그렇지. 뭐, 물리적인, 뭐, 엑서사이즈? 어. 이거 살 빼는 건가? 뭐야? 엑서사이즈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 운동을 뜻해. 그 피지컬 엑서사이즈가 무슨 말이야? 피지컬 엑서사이즈? 어. 물리적인 운동기.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말이 있고 물리가 뭐야? 물체적인 걸 해가지고 운동을 쓸 때는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육체적인 이런 말 써.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냥 물리적이라는 건 물질적이다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질적인 게 뭐야? 그럼 이 육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적인 운동을 피지컬 엑서사이즈로 해. 그래가지고 뭐 헬스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뭐 저 사람은 피지컬이 좋다 이런 말을 써. 그런 말 들어봤나? 그 헬스하면 몸 좋잖아. 울긋불긋하고. 그러면 그 쟤는 피지컬이 좋다는 말은 육체가 좋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 쓰는 거는 육체적이라는 말을 써. 예전에 피지컬 할 때 그런 소리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거? 아파. 아, 그랬나? 뭐. 그러니까 뭐 반복, 니는 보니까 한 5번 정도 반복해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뭐 또 너무 또 이야기해 줄게. 피지컬 게임에서도 쓰는데.
그렇지. 뭐야? 플레이저가 뭐야? 그리고 뭐 기쁨인가? 그렇지, 그렇지. 저런. 기쁨을 위해. 그렇죠. 자, 이거잖아. Do you think? Do you think? Football. Football. Is on. Is on. Exciting. Exciting. 아. Exciting sport. Exciting. 아닌데. E X C I T I N G. Excite. Excite도 많이 쓴다. Sport. Sport. Okay. 뭐 당신은 생각하세요? 뭐 축구. 그렇지. 다. 뭐 exciting. Exciting sport. 흥분인 거. 그렇지. 그러니까 흥분이라는 흥분이라는 말도 써. 근데 여기는 스포츠가 들어가니까 흥미로운. 흥미로운. 그러니까 아 저건 exciting 하면 흥미롭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뭐 신나고 뭐 그런 걸 exciting. 달아오르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잘하네. 그러니까 달아오른다는 건 맞다. 근데 달아오르는 운동 하니까 좀 이상해서 약간 뭐 흥분하는 흥미로운. 그러니까 흥미도 보니까 흥이 난다 이런 말이거든. 이건 거. 아, 뭐 그렇지. 자, 그가 좀 뭐 달아오른다도 어차피 그냥 아 그런 거니까 흥미도 뭐 달아오른다는 순수한 한국말이고 흥미라는 건 한자로 표현해. 근데 약간 한국인들 일본도 그런 모르지만은 그냥 그 그냥 순수한 말을 쓰면 약간 좀 낮게 보고 한자 쓰면 조금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지. 자, 178 스팟 스포트 스팟 스포트 이 뭐야? 이거 점이었나? Good job. Now a user usually. Usual. Round. Round. Part. Part. Or. Or. Area. Area. Different. Different. From. From. The main. The main. Surface. Surface. Comma. Comma. Example. Example. In color. In color. 이거 반점인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이거 그 뭐 여드름이라든가. 그렇지, 그렇지. 보통, 둥근, 부분, 또는 구역. 참, 그, 영어는 신기하게, 그냥 보통 나온 다음에 그냥 한 단어만 그게 보통 다 쓰이던데. 다 쓰이네요. 어떤 거? 그니까 보통 한 다음에, 그니까 라운드만 그, 뭐야, 라운드에 보통이 들어가고 파트는 그냥 전체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뭐 읽다 보면 딱 느낌 오는데 어떤 단어가 넣으면 한국말도 그래. 일본말도 근데, 그렇고 앞 단어가 넣으면 뒤에 딱 뭔가 이게 나오겠다 하면 또 그게 나오더라고. 근데 한국말 하면 뭐 여기까지가 보통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달라요. 그 중심 중에 그렇지 표면으로부터 그렇지 뭐 예를 들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로라고 해요. 그 example로 보면 뭐 예를 들으라도 맞는 말이야. 근데 줄이는 게 좀 그런 똑같은 말. 그러니까 예로 혹시 example로 보면 예로라는 말을 써버려. 왜냐면 글자 좀 수리 줄이 좀. 아. 그러니까 반점이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거야. 다른 말에서. 자, example. A white. White. Dress. Dress. With. With. Blue. Blue. Spots. Spots. 하얀. 뭐 하얀. Dress. 뭐 파란 뭐 점들이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꼭 반점 아니고 동그란 한국말로 하면 땡땡이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있는 거를 다 스팟이라고 불러 그럼 포인트나 그 뾰족함도 쓰고 그런가 포인트가 명사로 하면 점이 되는 거고 동사로 하면 이제 뭐고 그 뾰족한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뭐 분사가 이거는 동사고 명사인데 사전 잘 보면 다 명사이면서 동사고 명사이면서 동사도 타동사이면서 자동사고 이렇더라고. 그럼 뭐 다 서로 명사도 동사도 다 거의 의미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영국인들이 처음에는 분사 개념이 없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고. 대표적인 게 니는 뭐 그거 아나? 그 뭐? 네이버로 검색해봐가 영어로 뭔지 아나? 네이버로 검색해봐? 그리고 구글로 검색을 해봐라가 영어 뭔지 아나? 구글로 검색해봐? 구글링? 구글잇이라고 구글잇? 아 그러니까 구글이 구글이라는 명사도 되지만은 한국말로 구글하다가 하다
해봐 그거. 그러니까 구글 하다는 말은 구글로 검색한다는 가장 가까운 말이잖아. 그러니까 구글로 검색하란 말이 구글 잇이 되고 네이버를 검색을 해봐라가 네이버 잇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것 자체가 영어에서는 품사가 없다고. 그게 가장 미국적인 그 영어 그걸 깨우치는 순간 또 영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영어 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포인트도 동사 위치가 하면 동사가 되는 거고 명사 위치가 하면 명사가 되는 거라고. 근데 자꾸 이걸 가면 이래 바뀌는 타고 이제 학교에서 정신사납게 했단 말이야.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원래 영어는. 근데 그 라틴어에서 온 말은 라틴어에 원래 명사형 동사형이 있었다고 아까 전에 뭐 언트 먼트 뭐 이런 게 있더라 아이가. 그쪽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져올 때도 같이 가지고 온 거야. 영어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 그런 아무튼 뭐 그래. 그니까 뭐 그냥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위치만 보면 끝이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말할 때 너무 쉽다고. 대충 위치만 맞춰가 해도 다 알아듣더라고. 이래 쉬운 걸 이래 가르치면서. 그럼 뭐 주어 동사 해야 된다 하지만 그냥 동사 뭐 그런 목적은 아, 그냥 주어 동사 그 동사는 지켜야 돼요. 동사는 지켜야 되고 주어는 그나마 주어도 빼도 되더라고. 그, 구글이 또 주어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할 때도 근데 글자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좀 주어 동사는 지켜야 되고 말할 때는 보니까 주어는 빼도 되더라고. 그 왜냐면 주 한국말도 주어 뺀다 이가. 그러니까 대화는 되는데 근데 이제 좀 영어는 좀 더 엄격해 갖고 글자 적을 때는 먼저 주어 동사는 세팅으로 맞춰줘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좀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법보다 영어 쓰는 실제 생활 쓰는 게 훨씬 그 쉬워.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 그 듣고 말할 때는 억수로 심플한데 그걸 글자로 나타낼 때는 그게 자꾸 길어지면서 이게 그거 정확하게 그 배치를 안 하면 다른 말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한국말도 그렇고 일본말도 그렇듯이. 근데 영어는 더 심하더라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걸 뿐인 거지. 헷갈리지 않는 것들은 걔들도 억수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쓰더라고. 자, 어디까지 했노? 179 스포트. 스포트이 뭡니까? 이거요? 자, verb. verb. to pick. pick. out. out. with. with. the eyes. the eyes.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명사로는 반점이야, 점. 동사로는 점처럼 보인다 해가 눈에 띄다라고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동사고 명사고 또 똑같은 거야. 와, 특이한 점. 그렇지. 눈에 띄다. 그렇지, 그렇지. 네, pick out. 뭐 찍히다. 그렇지. 그러니까 pick out이 눈에 띄다. 그러니까 띄다 말이야. 픽이 픽이 집어서 튀어나오다니까 띠다라는 말이야. 그냥 더 아이스 그렇지 눈이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눈에 띄다 하고 반점하고 그러니까 여기 스팟이 원래 유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눈에 띔 띔 근데 그게 가장 비슷한 게 이제 그 어디고 반점이라고 확실히 반점이 눈에 띄긴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쉽다고. 자 이거 잼플 to spot to spot a friend friend in a cro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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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c r o w d crowd 뭐 이것도 여러 번 했다 눈에 띄어 어 한 친구가 그렇지 한 뭐 crowd 뭐야 crowd 어 왕궁이었나 봐요 아니 그건 crowd이고 아닌데 군중 군중 어 이것도 뭐 자주는 안 나왔어 그럼 키 큰 건가 어 이 친구가 키 큰 건가 뭐 그렇겠지 아니면 뭐 옷을 특이하게 입었다든지 그러니까 군중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딱 아 제가 눈에 띄었다 하는 건 뭐 예를 들면 옷 키가 클 수도 있고 옷을 좀 특이하게 입을 수도 있고 뭐 해외 무슨 2m인 여자애가 있던데 아 그렇지 자 180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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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bread 어 verb verb to open open comma comma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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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a or stretch or stretch out out spread the jam 펴다 펴다 바르다 같은 것도 있었나 그 바르다 해도 맞는 말이야 열다 닫다 reach R-E-A-C-H R-E-A-C-H 닫다 아니에요 닫다도 맞고 보통 도달하다 이렇게 쓰고 닫다도 맞는 말이야 또는
스트레치. 어, 스트레치 이거... 여러 번 했다. 스트레칭 하는 거. 스트레칭 뭐야? 그렇지. 뻗다. 뻗다. 뻗지다 해도 돼. 밖으로. 어, 이제 뻗다가 나오네. 그래도. 자, 이그잼플. 이그잼플. A ship. A ship. With. With. Sails. Sails. Spread. Sails. Sails. 아. Ship이니까 배니까 sails. 어, 아. Spread. Spread. 한 배. 어. 뭐 도시? 그렇지. 표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